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들은 10명 중 5명 이상이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비상금에 대한 명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득과 편리함을 주는지, 그 반대의 경우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종합통장 자동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통장 등의 마이너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수 있는 대출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결국 신용을 기준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통장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일정한 한도의 기준으로 돈을 내 마음대로 빼고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에 대한 대출 약정을 잡아놓고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지 않는다라면 이자 또한 발생되지 않는 유용한 비상금 명목으로 우리가 만든다고들 하죠. 일단은 1,000만 원을 내가 약정해서 내 1,000만 원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를 할수 있는데, 이용 금액이 0원일 경우에는 이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인 상태일 때에는 대출 형식으로 내가 쓴 비용만큼에 대한 이자만 발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비상금 명목으로 활용을 한다고들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담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소득을 증빙을 할수 있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소득확인용 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이체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담보 없이 간단한 심사를 받은 이후에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한도 내에서 자기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빼는 것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야 되면 뭐 심사를 하고 이렇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라는, 미리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일 좋은 거는요, 보통 대출을 받게 되면은 내가 좀 여유자금이 생겼어, 그러면 중도 상환을 하고 싶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잖아요. 이 마이너스 통장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대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통장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상 내가 약정한 금액까지는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내가 사용한 금액과 그리고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편리함 속에 많은 직장인분들은 미리 하나쯤 만들어 두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벌써 보이지 않는 빚을 은행에게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마이너스 통장은 예금이 아니라 빚과 대출이라고 인식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0.5%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높은 금리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현재 기준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빌렸을 때 금리 한 2%, 3% 정도를 받는다라면 그 이상,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기준으로 내가 0.5%를 받았다, 그러면은 15만 원 정도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바로 신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신용평가를 하는데 현금 서비스를 계속 받는다. 현금 서비스라는 건 뭔지 아시죠? 통장에 돈이 없어 돈을 계속 빼쓰는 것이 바로 현금 서비스인데, 이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즉 그 사람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은행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계속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현금 서비스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현금 서비스와 함께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물론 잘 쓰고 잘 갚으면은 오히려 신용 등급에 상승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만, 연체가 발생된다면 상승분보다 하락분이 3, 4배 이상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용자분들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일반 대출보다 이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금리가 왜 더 비싸느냐? 은행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든 일반 대출이든 똑같은 금액의 액수를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이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잡아넣었다라는 것은 고객이 1,000만 원을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 있구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따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다 대출된 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돈 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발생을 시킬 수 있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은행도 손해겠죠. 그래서 뭐가 비싸다? 금리가 일반 대출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런 편리함 속에 이런 더 나쁜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사용 필요가 없다라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기만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한도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이다? 그럼 너 1,0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자유스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결국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 가서 또 돈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야, 마이너스 통장 적금 대비. 근데 내가 가서 소득이 요 정도 되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해요. 나는 현재 지금 대출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이 마이너스 대출도.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아, 죄송하지만 대출 한도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기도 해요. 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받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야 하는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내가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라면 차라리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대출과 신용 등급에도 유리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등급을 빨리 올리는 방법과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왜 신용등급이 저는 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금융권에 가요. 근데 1등급에 있는 사람은 금리를 1%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받을 때. 그런데 신용등급이 5등급이야.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이 내가 대출 금리가 10% 이상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면 내가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냈으면 됐지만 이 5등급에서 10%를 내야 돼?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모를 비상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에도 불리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러면 빨리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를 해야겠다. 당장 지금 은행에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출금을 상환을 한 다음에 이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면 마이너스 통장은 보통 만기가 1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만기 뒤에도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영업점을 찾아서 신청을 해야지만 신용정보 조회표에 이 대출 기록이 제거가 됩니다. 이게 제거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용등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도 상환을 할 때도요, 이자 정산과 해지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중도 상환 시 영업점을 찾아서 마이너스 금액을 전부 입금을 하거나 이자를 직원을 통해서 내야 합니다. 왜냐면요, 입금만 시켜놓으면은 이 돈이 결산일에 출금이 돼요. 그러면 그때 동안 난 분명히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100만원이나 돈을 넣어놨는데, 이 100만원 돈이 20일 뒤에 인출된다면, 20일 동안에 대한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갚아버리고, 직원을 통해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것을 수강생분들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이 마이너스 통장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써야 한다라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계속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에게 추가적인 가점이라는 것이 더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청약통장을 담보로 잡으면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그 돈을 꺼내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들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용으로 진행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0.5%가량 높다라고 했죠. 하지만 예정금 답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자는 신용에 비해서 크게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만 그냥 그대로 해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나의 마이너스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근데 내가 이 청약 통장을 담보로 해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뭐 한 3% 정도대로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약 통장이라는 것을 담보로, 어차피 통장은 쓰지는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금리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청약 통장을 이용을 해서 이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청약 통장에 대한 목적, 청약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상태라도 내가 청약 넣고 싶은 곳 청약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겠죠. 이렇게만 담보만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자는 확확 줄여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용등급 관리 요령 중에서 고금리를 쓰고 있어. 고금리를 쓰고 있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미칩니다. 안 좋게요. 1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받는 것과 2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매우 큽니다. 1등급에서는 거의 신용등급에 뭐 제한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되지만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신용등급은 1, 2등급이니까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 1등급 금리.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물론 이게 1금융권이냐 2금융권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 1등급에서 7%대 금리가 나온다면 2등급 넘어가면 그냥 14%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금융권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악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고금리 대출 금리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금리 감면 혜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대출은 제가 1년 기준이 만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 1년이 지나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요. 기한 연장 때에는 은행과 합의해서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돈을 계속 잘 적립을 하거나 승진을 했을 수도 있고 급여가 인상이 됐을 수도 있고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이를테면 뭐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시키잖아요. 어떨 때? 급여 인상 승진 혹은 주거래 은행에 따라서 나 급여 이체를 우리 주거래 은행에다가 받고 있습니다. 혹은 신용카드를 나는 주거래 은행 계열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카드 이용 실적, 자동이체 건수, 예적금. 나 예적금 오늘 한 두세 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융사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마다 다 그 요건들이 틀리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정도에 대한 요건만 성립이 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 즉, 이거를 그냥 가만히 전화통화로 인해서 이번에 연장하시겠습니까? 보통 한 달 전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거를 전화상으로만 하기보다는 직접 가서 증빙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나 이렇게 했는데 금리 인하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VIP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통장은 금리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때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앞으로 보더라도 1년 동안은 이거를 못 갚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 대출로 차라리 바꿔버리는 게 저렴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로 받으면요 오히려 이자가 더 싸집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이유는 편리함과 중도 상환 수수료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거지 편리하다고 해서 비싼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대출로 바꾸게 되면 이자가 싸지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이 있어. 여러 가지 막 적금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뭔가 돈을 정기적으로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돈을 담보로 일반 대출로 바꿔버리면 이자 부담은 또 훅 떨어집니다. 또 대출 원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대출 방식을 바꿔서 일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대출로 바꾸는, 그러니까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때 은행에 일반 대출로 갈아타겠다라는 신청을 하면은 은행은 또 심사를 통해서 한도를 또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이 마이너스 통장을 얄밉게 사용하시라는 이야기. 왜 제가 아까부터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화로 간단히 만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은 바뀐 금리 적용은 못 받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은행에서는. 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도 따져봐야겠죠. 바뀐 정보가, 바뀐 금리가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랑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직접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연장을 할 때는 이제 금리를 이제 확인해서 아 이번엔 너무 비싼데 그냥 연장하지 말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장이 된 뒤에 이게 유선과 유선상으로 통화했던 내역과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혹은 전화로 내 금리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리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해드렸던 재산정 시스템을 이용을 하자. 연장할 때 뭐 내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만족이 됐다라면 유지를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너무 자유롭게 이용자가 돈을 빌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한도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 월급, 내가 매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1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가 한도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거를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이상, 세 달 이상을 갚아나가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100만 원으로 한정을 해놨다면 그냥 내가 월급 들어온 거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게끔 한 번에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 제가 권유를 해드리자면은 이것도 월급에 사실 맞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100만 원 중에서 한 50% 이내로 마이너스 금리 통장을 차라리 만드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내가 쓸 걸 다 쓰더라도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갚을 수 있는 한도를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한번 빠져들면 정말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소액을 사용하다 보면요, 반드시 갚아야 할 돈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출을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점이 바로 이 마이너스 통장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는 돈이 없어요. 연봉이 이것밖에 안 돼서 저는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00만 원의 연봉을 가진 사람과 연봉이 300만 원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은 500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이 사람은 3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00만 원을 저축해. 근데 이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은 5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50만 원을 저축해. 시간이 지나면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아놨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만큼 쓴 거예요. 하지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노후 준비 됐을까요? 200만 원? 이 3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더 긴 싸움을, 시간 동안 싸움을 붙는다면 이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을 통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통제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고 이자도 복리로 붙어요. 이자 비용이 매우 크다. 되도록 이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많은 연봉을 받아봐야 흥청망청 써버리면 결국 남는 건 없다. 오히려 적은 연봉을 받더라도 그만큼 더 많은 저축을 한다면 고액의 연봉을 가진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